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이성복 목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1941년 일제시대 말기, 나는 황주 던모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어느 날 새벽 이렇게 설교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자연계의 징조를 보아라. 국제와 사회 징조를 보아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 다 망할 것이다. 그때 송세영 장로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공책에다 기록해 가지고 사리원 집회에 또 따라오다가 정거장에서 일본 경찰에 잡혔다. 사리원 경찰서의 형사부장 호시라는 일본인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목사들을 많이 괴롭힌 자였다. 너이 설교를 어디서 들었느냐? 이성복 목사한테 들었다. 그 목사 지금 어디 있느냐? 사리원 감리교회에 와서 집회한다. 그놈을 잡아오라 하여 부흥의 닷새 만에 사리원 경찰서에 검속되었다. 너 어찌하여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했느냐?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 전한 것 아니겠소? 이 자식 콩밥 좀 먹어봐 하고 발가벗겨 추운 마룻바닥에 잠을 재우기를 13일 만에 검사국으로 넘겼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호시 부장이 나를 검사국에 넘겨놓고 발진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열이 올라 정신을 잃고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예수쟁이 하며 발광하다가 한달 만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부장이 데리러 와서 일하다가 며칠 만에 또 죽더니 5일 만에 경찰서장이 또 죽었다. 이렇게 같은 서에서 일하던 세 사람이 연달아 죽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울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체험하니 감격할 뿐이었다. 그런데 검사도 늑막염이 들어 기소를 못한다. 또한 검사 마누라가 병들고 검사 장모가 병들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자기도 얼떨떨했던지 6개월 만에 기소유예를 하여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검사국 유치장에서 밤낮 기도하기를 언제나 자유롭게 이큰 사실을 증거하리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6개월 만에 기소유예가 되어 다시 만주로 들어가 계속 집회할 때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와 모든 신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 것처럼 나의 산 간증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오래지 않아 일본이 망할 것을 확실히 알게 하였다. 1950년 서울 충청 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6.25를 만나게 되었다. 8월 2일 수요일 밤 집회를 하고 나서 취한 서원들에게 붙들려 갔다. 네가 목포에서 온 목사냐? 그렇다. 이번에 비행기 12대가 와서 목포를 폭격한 것을 아느냐? 묻기에 비행기 온 것은 안다 했더니 어느 예수 믿는 여학생이 신호를 해서 비행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 주동자가 이성복 목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전도나 하는 목사지 그런 것은 모른다 하니 이 자식아,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승만을 믿었지. 목사 새끼 다 죽여버려라 하더니 뒷산 밑으로 끌고 나갔다. 청년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구 후려갈기니 스데반의 돌무덤이 생각나 저들을 위해 사죄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았다. 이 자식이 도무지 아픈 줄을 모른다고 더욱 많이 맞아 그만 쓰러져 기절하니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회복시켜 유치장에 쓸어 넣었다. 3일 만에 빨치산 20여 명이 총을 휴대하고 소위 반역자를 숙청하러 다녔다. 여기 죽일 사람 없느냐? 하니 목사란 놈 하나를 잡았는데 때려도 죽여도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니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다. 그걸 왜 여지껏 그대로 두었어? 죽여버려! 하더니 나오라고 했다. 목사 노릇 몇 해나 했느냐? 한 25년 하였소. 아이고, 무더니 착취해 먹었구만. 예수는 왜 믿소? 세례문답으로 묻는다. 당신들은 사회를 혁명하지만 예수는 자아를 혁명하는 것이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가꾸어야 하지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정치적으로 우나 좌를 가르기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의 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현실을 부인하고 밤낮 천당천당하니 천당을 봤소? 천당 본점은 보지 못하였어도 천당 지점은 보았소. 천당 지점이 어딨소? 내 마음속에 있어. 본점 없는 지점이야 어디 있겠소? 은행 지점을 보면 은행 본점 있는 줄을 아는 것이요. 경찰서 지서를 보면 본서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천국 본점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천국 지점은 내 마음에 이루어졌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천당 지점이라는 말에 빨치산들과 보안서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보가 터졌다. 천당 지점이라, 이거 처음 듣는 말이로구나. 예수쟁이 말 잘한다더니 참 말 한번 잘하는구만. 대장이 물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오? 옛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내리치셨고 우리나라 2조 500년에 범죄하여 일본 방망이로 36년간 얻어맞았소. 이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달음이 없이 여전히 죄악을 지으니 이제는 공산 방망이로 이 민족을 내려치시는 것이오. 그러나 공산당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예수를 핍박하고 애매한 사람을 악형하고 죽이면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오. 이처럼 여러 가지로 변론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들은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대장이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으로 광주 의과대 학생인데 그만 사상이 잘못 들어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약하고 있으나 어려서 받은 믿음의 씨는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나를 보더니 목사님 어디 고문당하셨습니까? 했다. 발가벗겨 보니 3일 전에 맞은 상처로 전신이 먹장같이 시커맸다. 빨치산 대장은 보안서원들을 야단쳤다. 이게 뭐요? 우리 인민정치에는 이런 법이 없어. 죽일 사람은 즉결하고 조사할 일이 있으면 말로 취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 우리 인민정치가 오해받는 것이오. 엄중히 책망하고 나를 골방으로 데려가서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나와 김치한 전도사 두 사람만 석방시키더니 그날 밤 29명을 총살하고 떠났다. 있는 것 같아도 없는 인간의 헛총소리에 속아서 없는 것 같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탄이 날아오는 것을 보지 못해 인생에 실패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감옥을 나와서 집에 가니 딸이 묻는다. 아버지, 이제 영영 공산국가가 되고 마는 건가요? 그때 나는 대답했다. 아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날이 반드시 다시 온단다. 내가 29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불철주야 지나친 열심을 부려 과로한 때문인지 늘 몸이 쇠약하고 오후마다 열이 올랐다가 내리곤 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무 열이 올라 혼몽 상태에 빠졌다. 그때 뜻밖의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성봉 전도사는 이제 살기 어렵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때 나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느냐 생각했다. 신학교를 마치고 주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아직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생각났다.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되겠다고 아내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숨은 부끄러움을 종이에 적어가면서 자복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흥! 네가 아무리 회개한들 될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했다. 내가 아내에게 저 소리, 저 큰 소리 들리지 않소? 아니 아내는 안 들리는데요? 했다. 나는 사탄의 방해인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니 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다.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얻는 줄 아니? 라고 대꾸했다. 아마 이럴 때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이 되는 모양이다. 모든 귀신들이 여러 모양으로 달려들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하면서 나를 시험했다. 그때 나는 주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소서 기도하니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예수 없는 빈 십자가, 검정 십자가가 나타나 나를 속였다.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니다. 주여 저에게 당신이 달리신 참 십자가를 보여주소서.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내려왔다. 나는 감격하여 붙들고 애통하며 내 모든 죄를 자복했다.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밖에는 붙들 것이 없었던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로하옵소서 하며 애쓸 때 예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천국으로 가자고 올라가셨다. 어디로 한없이 가다 보니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흐르고 저편에 화려하고 찬란한 천성이 보였다.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며 온 몸에서 식은 땀이 쭉 쏟아졌다. 옆에서 식구들과 신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살아났다고 기뻐했다. 내 몸에서 쏟아진 땀으로 목욕한 것처럼 내 정신과 육체도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날 나는 한 4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것 같다. 그 고통이 지나니 영육이 새로워져 주일 저녁 예배에서 간증 설교를 했다. 바울 사도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3층 천에 가보았다고 한 것과 같이 그 후로 나는 항상 그 환상이 나를 천국 소망 중에 살게 하고 현실보다 영원한 내세를 더욱 그리워하게 했다. 내게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중국인 진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진서방이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데 심지어 어려서 남의 밭에서 고구마 캐먹은 죄까지 회개했다. 그리고 나를 초대하여 좋은 음식으로 대접도 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나는 오금리 교회로 집회를 갔는데 진서방이 다니던 교회의 한보순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진서방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어제 나하고 작별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얻어 여한이 없다고 하더니 그게 참말이요? 참, 세상만사 헛되다고 하더니 정말 헛되더군요. 이번에 그렇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가정에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더니 어제 해가 중천에 올라와도 일어나질 않아 방문을 열어보니 그냥 누워서 자더랍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들어가 흔들어 보니 벌써 돌덩이처럼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 운명했더랍니다. 성경 찬송책을 좌우 옆에 놓고 자다가 뇌출혈로 죽었다는 것이다. 진서방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천국 간 것이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구원하시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1946년 해남에서 부흥회하다가 맹장염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집회를 결사적으로 이어갔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 의사가 와보고는 급성 맹장염인데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한다고 했다. 나는 집회를 그만둘 수가 없어. 아이고, 그만두시오.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손해나겠소. 그만 이대로 주님께 맡길랍니다 하고 거절했더니 의사가 탄식했다. 별난 목사 다 보았네. 왜 일부러 죽으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사적으로 기도만 하고 집회를 이어가니 아침에 씻은 듯이 나음을 주셨다. 전국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며 다니던 중 나는 다시 병이 들었으나 결사적으로 들것에 들려다니며 집회했다. 교인들은 죽어도 자기 교회에 가서 죽어야 한다고 자기 교회 집회는 조금도 연기할 수 없다고 하여 끌려다녔다. 어머니는 병들어 죽어가건만 어린아기는 어머니 가슴으로 기어올라가 젖꼭지를 물고 발버둥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양을 보니 병중에서도 새 힘을 얻어 봉사할 수 있었다.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할 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들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어떤 때는 하루에 5번, 6번씩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특이한 일은 나 환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들을 동정하여 남한에 있는 나병원 교회는 안 간 곳이 없도록 다녔다. 사회, 가정, 동리에서 버림받고 병으로 몸은 썩고 문드러지는 비참한 그들을 동정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사랑, 참된 신앙의 무리는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부업으로 돼지를 기르고 닭을 쳐서 꼭꼭 십일조를 드리고 썩은 몸뚱이를 가지고도 박수를 치며 즐겁게 찬송 부르는 저들은 오히려 나 환자 된 것을 감사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냥 지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나병에 고난당한 덕에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니 유익이라며 감사했다. 유성온천의 천냥원이라는 고아원은 갈곳 없는 어린이들을 잘 보살폈는데, 원장 유을희 전도사는 내가 35세 때 충청도 강경에서 집회할 때 구원받은 자매였다. 양반 가정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나 그만 서울서 공부하던 남편이 돌연 별세하여 21살에 청춘 과부가 되었다. 하나 있던 어린 딸마저 죽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랴. 세상을 비관하다가 신경 쇠약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려 친정에 치료하러 왔다가 내가 강경 성결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찾아왔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나는 예수의 도는 밤송이와 같다고 했다. 예수의 도에는 십자가가 있어 밤송이처럼 찌르는 어려운 고통이 많다. 그러나 내버리지 말고 참고 참아 속껍질을 벗겨나가면 고소한 속 진리가 있으니 그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고 외칠 때그 자매는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안수기도 받아 병도 낫고 집사가 되어 신학까지 공부하여 전도사가 되었다. 시댁 근처인 공주군 노성에 교회를 설립하고 근처에 지교회를 5개나 더 세웠다. 그리고 고아원 2곳을 세워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길러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보내 좋은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와 교계에 명망이 높은 부인이 되었으니 복음이 죽을 사람을 살려 이토록 변화시킨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충청도 충성에 가서 집회하는데 송헌빈이란 목사가 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일제 해방 후 평택에서 부흥회 하실 때 나무 판때기를 깔고 손으로 기어 교회에 나오던 앉은뱅이 청년이 바로 저랍니다. 그때 병 중에 비관하고 낙망 중이었으나 부흥에 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후 몸도 회복되어 신앙으로 일관하니 신학까지 하게 되고 졸업하여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감격스런 간증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안희숙 사모님의 낫고 싶어요 중에서 하나 더 들려드립니다. 일제시대 일본 경찰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한국의 참 목사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했다. 그 고문은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했으나 유순하고 겸손한 목사들은 용기 있는 사자처럼 행동했다. 끓는 물이 부어져 얼굴이 익고 팔다리가 꺾여지며 등뼈가 쪼개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고문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났다. 꺾여진 다리와 팔이 이튿날이면 제자리에 다시 붙었고, 끓는 물에 익은 얼굴은 빛이 날 만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으며, 고통이 없는 기쁨에 찬 얼굴들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다. 나 역시 1년 정도 평양경찰서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명령한 최고 책임자는 평양도청의 경무과 구가경사였다. 당시 일본 경찰서에는 4명의 고문 취조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 감기에 걸렸는데 그 고열로 인해 뇌가 손상되었다. 또한 그들의 가족 중에 병신이 생기기도 했으며 아무것도 아닌 병이 불치병으로 악화되는가 하면 성격이 포악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져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 모두 불행한 상태에 빠졌다. 더러 살아남은 가족들은 일본이 패망했을 때 성난 군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고문의 최고 책임자 구가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는 그 딸을 금지옥엽 잘 길러 시집을 보냈다. 결혼한 얼마 후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터에 나간 바로 그날 적군의 총에 머리를 다쳤다. 머리에 총알이 박혀 뺄 수가 없어 그는 통증이 심해 밤새도록 쿵쿵 뛰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 때문에 그 가족들은 잘 수도 쉴 수도 없이 총알 맞은 이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구가경사는 한국 목사들의 고문을 중단하고 사식을 허락했다. 그는 일본 패망과 함께 비참한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그 결과가 매우 처참하고 불행하다. 그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 천국 지점장님들 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